5G 비전 후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5G 분야에서는 패스 팔로우가 아닌 퍼스 무버로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.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서 무엇이 우리의 강점이고 무엇이 우리의 약점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오늘 이 컨퍼런스의 의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5G 이동통신은 잘 아시다시피 ICT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.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5G 비전과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아이디어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이동통신 산업 재도약의 계기로 훗날에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. 위에 보시면 나쁘냐 사업이라는 내가 필요한 그 시점에서 언제든지 내가 바라보고 준다.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아주 그 기가급 이상으로 빨라지는 이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컨텐츠나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나 디바이스들이 서로 이제 생태계 자체를 잘 구축해서 이제 새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새로 일자리를 창출해가는 쪽으로 가고 특히 저희들은 이제 이 사회 중간에 평창 올림픽이라는 저희들 그 좋은 그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. 초고해상도 이런 또한 이런 글로벌 5G 형성에서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전방위로 다각적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5G를 갖다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 어떤 통신 시장을 이끌어왔다. 어떤 CDMA 이후에 WCDMA에서 약간 주춤하다가 그 다음에 LTE 와서 성장 부분을 이끌어갔고 그 부분이 5G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.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게 이 그 5G에서 가능하게 된다. 그게 왜 가능하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파이프가 커집니다. 속도가 상당히 굉장히 커지고요.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얘기할 때 보면 매시브 IoT, 미션 크리티컬 IoT 이런 게 많은 크리티비티, 많은 어떻게 말하면 스마트도 생명의 시대, 스마트한 사회 VR을 쓰고 360도 제가 혹은 이제 뭐 사실은 360도뿐만 아니라 위아래까지 입체감인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. 만약에 그 서비스가 실시간 서비스가 된다 그러면 이제 통신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ZTE proposed the concept of pre-5G. Actually, it can give experience similarly 5G without impact, too much impact on the existing 4G network. So the massive malware technology actually can be used for both TDD and FDD systems.